할아버지, 음양이 뭐예요? 음양이란 하루이면서 평생이지. 왜 음양이 하루의 삶이 되나요? 음양은 기승전결이라 곧 하루의 새벽, 낮, 저녁, 밤과 같아 하루와 같지. 그럼 또 어떻게 음양이 한 사람의 평생이 되나요? 호, 그러게 말이다. 음양의 변화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하루하루의 무임일 뿐이니 평생이라 해도 되지 않겠느냐. 그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음양과 왕 상휴수사는 어떤 관계예요? 고놈,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대의 어소리는 기억하는구나. 왕상휴수사는 음양의 확대일 뿐이지. 어떤 기운이 때가 이거도해지면 강해지고 기존 환경과 상응하여 상승하는 관계를 갖고 그런 다음엔 그 기운에 똥을 싸지 풀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듯이 또 그 똥을 거름으로 내가 거둘 열매가 자라면 당연히 거두어 창고에 쌓아둘 것이고 이놈아 그 다음은 어떤 인연이 따라올까? 애궁 할아버지는 꼭 말씀 후엔 질문을 하셔서 저를 혼란케 하십니다. 그냥 쭉 마무리하시죠. 호, 세상사 모든 게 음양이라 하지 않더냐. 너와 나의 대화도 음양이요. 왕상휴수사라. 좋다. 마무리해보자. 누군가 무슨 일을 했다면 종국에는 끝이 있겠지. 그 한 단락에 끝이 사에 해당한단다. 가을을 의미하고 결과를 뜻하지. 열매의 허우아시를 따질 것이고 그 과정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야. 물론 쌓인 거로 한 사이클이 끝나거나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기도 한단다. 요 놈아, 이제 왜 하루가 평생인지 알겠느냐? 할아버지, 저에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거든요. 저는 이제 놀러 갈래요. 모든 숙제는 내일 하는 거로.